짜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태성 <laughs> 빵자 네. 어, 여러분들 어,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어, 고대가 끝났고 중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다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살면서 어, 아니면 말고의 정신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아 진짜 저는 이게 어, 정말 제 삶의 신조로 삼아도 된다라는 말중에 하나가 아니면 말고 제가 고등학교 때아 정말 고등학교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진짜 나왜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 <laughs> 근데 진짜 음, 소심하고 예, 그림자 학생이었어요 교실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 그 고등학생 때도 저는 여학생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 여자친구냐고요? 아니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요. 아, 근데 이름도 몰라요. 네. 그러면 혹시 스토커? <laughs> 아이, 그 정도도 아니고요. 그냥 음, 아침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 그,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여학생 지나가면 쪼르륵 내려와가지고 같은 버스 타고 학교까지 가고가 3년 동안 했네요. 네. 너무 좋았죠. 근데 아, 한번 이름이라도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laughs> 이름도 못 물어봤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몇십년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뭐그 여학생은 좀 이렇게 좀 넉넉한 집안이었고 저는 좀 이렇게 그랬으니까 아마 또 그에 대한 또 열등감도 있었을런지 감히 내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또뭐 괜히 이렇게 또 이렇게 다가갔다가 또 차이 면또 상처 받을까 봐야 되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 많이 있었는데 아어 그래도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름이라도 좀한번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도 저한테는 그 아니면 말고 아 이건 정말 내가 그 고등학교 때 누군가가 나한테 너 아니면 말고 정신하고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 한 번만 해줬어도 제가 한번 이름을 조금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아니면 말입니다 진짜로. 나중에 후회해요. 괜찮... 지금, 그냥 일단 부딪히세요. 네, 아니면 말고 뭐. 네, 괜찮아요. 네, 별, 별거, 별거 없더라고요. <laughs> 자, 아니면 말고! 오늘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고려 시대 중세입니다. 아, 중세. 왜 고대가 아니라 중세일까요? 다르니까. 아, 다르니까. 아, 고대에 비해서 좀더 열려 있는. 제가 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 고대와 중세, 또 중세 근세, 또 근세와 근대. 이 차이점이 과연 뭘까? 그건 바로 인간의 자유 의지의 확대. 인간의 자유 의지가 그만큼 확대가 되면서 시대는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그 시대는 진보한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시대는 또 진보할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인간 자유의지의 확대를 위해서 우리는 아직 배고픕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그죠 네자 먼저 여러분들이 고려 중세 고려인데요 시대 구분을 먼저 할게요 시대 구분을 먼저 하고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8년부터 조선건국 고려 멸망 1392년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한 500여 년의 역사가. 고려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분기점이 있네요. 예, 1170년. 자, 이 1170년이 어떤 해냐면,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난 해입니다. 자, 이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1170년, 자, 이 기점을 해가지고, 한번 시기를 한번 구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0년 그 이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네, 고려 전기다. 으흠, 고려 전기다. 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170년부터 그 이후를 뭐 당연히 후기다 고려 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자 그런데 고려 전기를 다시 또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곧 아, 그 초반, 예, 초반 그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그 초반의 시기, 요 시기를 우리는 초기다 고려. 초기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의미 부연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그 이후를 우리는 고려 중기다 으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이 어, 고려사는 여러분들 이 역사 주도 세력을 좀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시기를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 이 918년입니다 이 918년 누가 고려를 건국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호족과, 호족과, 네, 그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들, 그렇죠. 육두품들. 으흠. 호족과 육두품들. 네, 이 호족과 육두품들이 바로 고려를 세운 그런 주체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자, 이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해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이 지배 세력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앙에 남아 있는 사람들, 중앙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초기를 이끌었던 이들의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예, 문벌 귀족화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벌 귀족, 음, 문벌 귀족.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중앙에 있는 사람들, 중앙, 중앙에서 예,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방으로 지방에서 그냥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쭉 가면은 그 지방에서는 그 지역의 어떤 실세라고 할수 있는 향리, 으흠, 향리 자, 요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지방. 그러니까 고려를 세운 사람들이 중앙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문벌귀족으로 그 이외의 사람들은 지방에서 향리로 아, 된다. 이 향리가 어떤 사람들이인지 제가 좀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벌귀족 특히 이 문벌귀족이 그 사회를 이끌고 있었던 시대를 우리는 중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려 중기, 고려 초기는 이렇게 호족들에 의해서 호족들에 의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렇게 네, 호족들에 의해서 이 고려란 나라가 <laughs> 세워졌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중기는 바로 이들이 이제 기득권화 되면서 문벌귀족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 예, 여기 이제 내려놓기 쉽지 않잖아요. 욕망과 욕심이 중첩되면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의 칼에 맞냐면 바로 이 무신들의 칼에 맞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1170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 시대의 어떤 분기점, 고려 500년의 분기점이 바로 이 무신 정변을 계기로 해서 많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벌 귀족들은 여러분들 이 무신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네. 무신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더라. 그런데 이 무신이 집권하고 있을 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몽골이 쳐들어와요. 몽골. 몽골이 쳐들어오고 이후에는 결국 무신이 끝까지 항전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원 간섭기로 들어옵니다. 몽골이 세운 나라 원. 원의 그 간섭이 간섭을 받는 원 간섭기. 이게 바로 이제 고려 후기의 어떤 모습들이 되는데 이 원간섭기에 성장했던 세력이 있다고요. 원에 빌붙어서 성장했던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권문세족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바로 우리는 권문세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음, 이 권문세족은 이제 고려 말에 어떤 그 막판에 있는 그런 세력들인데, 역시 항상 이 마지막의 모습들 알죠? 우리 고대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예. 부정과 부패와 욕심과 욕망으로 점철되면서 결국 무너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한다고요. 고대 말에 새롭게 등장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중세를 열었던, 천맘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 똑같아요. 이 권문세족이 마지막 이들에게 그 저항하면서 성장했던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주로 어디 출신들이냐면 바로 이 지방에서 향의 출신들. 이 향리 출신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이들을 신진사대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진사대부는 바로 성리학을 장착한 네, 이 새로운 어떤 시대의 어떤 비전이라 할수 있는 성리학을 장착한 어떤 그런 유학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이 권문세족이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 이들에 의해서 신흥무인세력과 손잡으면서 바로 1392년.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네, 바로 이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로 또 넘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고려의 시기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 호족, 문벌귀족그 다음에 무신, 그리고 권문세족. 네. 그리고 이제 신진사대부. 바로 이들에 의해서, 이들에 의해서 고려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 역사 주도 세력을 중점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고려사 500년을 한번큰 수풀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네, 요 역사 주도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고려,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